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얘는 일단은 뭐 솔트록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살짝 분위기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일단 8월 17일 날이었네요. 이때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이슈가 나와졌죠. 그래서 재료가 소멸되었다라고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면서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솔트록스는 9월 7일 날 이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아직 재료가 좀 살아있죠. 일단 AI라든지 GPT 관련해서는 재료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중간에 뭐 포기하는 기업은 있을지언정 이 산업이 무리야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든지 아니면 GPT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던 예전에 시장에서 대장의 역할을 한번 해줬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죽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개별적인 악재가 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섹터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테마의 순환에 맞춰서 얘도 다시 한번 뭐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이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뭐안 좋은 소리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우리가 섹터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얘 솔트록스라든지 얘라든지 마음 AI라든지 아니면 셀파스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의 대장을 형성했던 종목군들인데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 지금 앞으로 AI라는 것이 GPT라는 것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흐름이지 그게 한번 정도 시연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냥 죽어버린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마의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은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 나올 때한 2, 3일 만에 반등이 다 나와갖고 우리가 원했던 자리에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이 음봉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해도 된다라고 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쫄쫄쫄 밀려 나갔다가 재료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양봉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또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좀 흔들림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코난 테크놀로지는 뭐한 하루 이틀 찍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지금 수백 번을 찍고 있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물론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제가 원했던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던 적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영상 찍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흐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라인에서도 내가 버티면 된다라고 해서 버텼고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된다고 해서 정리했고 눌리면 매수하면 된다고 해서 매수했고 지금 뭐예요? 기다려 보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단기 매매 종목 들어갈 거다. 이거 같이 들어가자. 시작하자.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1년 동안 그 결과물을 증명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게 맛있나 맛없나 그것 다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냥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딱 클릭해 놓으면 끝난다.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거고 월요일 아침에 종목 들어갔다 같이 들어갈 거고 바로 수익 실현할 거다. 예, 그렇게 언급을 해 드렸는데 여전히 망설였던 분들, 남들보다 스타트가 너무 늦었습니다. 뒤처진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안타깝네요. 지금 저희가 오늘 두 종목 들어와서 수익 실현 바로 했는데 오후장에 좋은 종목이 있어서 또두개 들어갔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제가 네 종목을 매수했어요. 두개 수익했고, 두 개는 홀딩을 하고, 얘는 당연히 내일이면 정리가 되겠죠? 내가 오늘 당장 1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플러스가 알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고민하고 계실 때 어저께, 지난주에 이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하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을 챙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무료 종목 신청 눌러놓으세요. 예,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 다 해놨고,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매매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